한결의 도발에 대한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수도권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패 85 훈련이 나흘 동안 수도권 일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육군 방패부대가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군경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이 참가해 수도권 주요 시설에 대한 가상적 침투와 이에 대한 아군의 선별 작전을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보광 수원지에 아군 복장을 한 적 1개 분대 규모의 대한군이 침투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열공부대 장병과 경찰, 예비군, 민방위 대원에 의해 완전 섬멸됐습니다. 훈련 둘째 날 저녁 전두환 대통령은 약 2시간 동안 방패 85 훈련 본부와 예하부대 상황실 등을 찾아 수도권 방어 종합 훈련 상황을 살폈습니다. 근무 중인 군경 예비군과 동대문구청 등의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데 군이나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전 시민이 방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진행한 이번 훈련에서 여의도에 있는 문화방송국을 점령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공중 침투한 가상적 군을 아군이 여지없이 섬멸함으로써 훈련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살아남은 일부 가상적 군은 방송국 내부로 침투해서 주조정실로 향했으나 용감하게 대처한 아군에 의해 완전 경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수도권 방어에 이상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